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배웠던 메이저 코드, 마이너 코드에 이어서 세븐 코드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악보를 보면 세븐 코드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자, 그 세븐 코드는 단 7도의 세븐 코드예요. 자, 메이저 코드는 우리가 쓰는 메이저 코드 있잖아요. 메이저 코드는 C, D, E, F, G 이런 코드 있잖아요. 그런 코드는 1도, 3도, 5도, 3화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븐 코드는 거기다가 3도를 더 쌓아요. 3도를 더 쌓아가지고 4화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세븐 코드에 대해서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세븐 코드, 자, 메이저에 세븐 코드가 7개가 붙고, 그 다음에 마이너에도 세븐 코드가 7개가 붙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본 코드는 메이저 코드 7개, 마이너 코드 7개, 그 다음에 메이저에 붙는 세븐 코드 7개, 마이너에 붙는 세븐 코드 7개 해가지고 총 28개의 코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14개는 알려드렸고, 자, 7개씩 나눠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제가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막 30분이 넘어가니까 러닝 타임이 아마 보시는 분들 좀 불편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븐 코드 할때 조금 간략하게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븐 코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자, 원래 장 3, 장, 어, 원래 메이저 코드가 장 3도 플러스 단 3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아니면 장 3도 원래는 플러스 장 3도 그 다음에 1도에서 5도가 음정이 완전 5도가 된게 메이저 코드예요. 자, 메이저 코드인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위에다 단 3도를 쌓는 거예요. 단 3도예요. 단 3도. 단 3도는 온음 하나 반음 하나인 게단 3도거든요. 자, 그걸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C를 가지고 따져보면 도레미파솔라시 7번째 음이잖아요. 7번째 음을 그냥 쌌냐? 아니에요. 라에서 시가 온음이고 그래서 솔에서 라가 또 온음이잖아요. 그러면 장 3도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장 3도가 되지 말고 7번째 음, 시음이 반음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C 플랫이 돼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어떻게 따진다? 더 쉬운 방법. C를 거기다가 추가시키는데, 도에서 한음 떨어진 음을 추가시킨다. 도에서 한음 떨어지면 C예요, C 플랫이에요? 반음이 아니기 때문에 한음은 C 플랫이죠? 이게 더 외우시기 쉬워요. 그래서 도미 솔 C 플랫이 C7 코드예요. 그렇게 표도 만들었고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만들었으니까 그림 한번 보세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더 쉬워요. 자, 그러면 자 C7을 어떻게 잡냐? 자, 잡아볼게요. 자, C7은 C를 먼저 잡아요. 항상 C를 잡아요. 이렇게 잡죠?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C7은 C 플랫이 들어가야 돼요. 자, C 플랫이 어디냐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 3번 줄 3번 플랫이 C 플랫이에요. 여기가 C고 여기가 C예요. 여러분 아직 지판 개 이름 못 외우시면 안 돼요. 잘그 동영상 제가 찍어 드린 거 있으니까 잘 보시고 지판은 잘 외우셔야 돼요. 자, C, C 플랫. 여기가 C 플랫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 C를 잘 잡아요, 이렇게. 그리고 C 플랫을 눌러 주는 거예요. 당연히 6번 줄은 뮤트를 시키고 엄지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한번 계림을 뭘 치는가 보면 여기 도 그죠? 5번 줄그 다음에 여기는 미 4번 줄은 그 다음에 3번 줄은 C 플랫 그 다음에 2번 줄도그 다음에 1번 줄미 그래서 도, 미, 솔, C 플랫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D7 코드. D7이니까 D 메이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D 메이저의 구성음이 뭐예요?
바로 나오시면 좋은데. 레 파샵, 레 파샵 라예요. 레 파샵 라. 그래서 저번에 D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는 라고, 라고, 2번, 3번 줄 2번 프렛이 라고, 그 다음에 얘는 2번 줄 3번 프렛이 레고,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은 1번 줄 2번 프렛 파샵이잖아요. 그리고 근음은 4번 줄 루트니까, 4번 줄 개방이니까, 레 파샵 라가 이렇게 해가지고 D가 됐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도를 추가시켜야죠. 왜요? 레에서 한음 떨어진 게 도잖아요. 도를 일곱 번째 음에다가 추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레, 파샵, 라, 도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잡냐?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요게 요런 모양으로 잡혀요. 요런 모양으로 이렇게. 첫 번째 손가락을 뭘 잡냐면은 도를 잡고 도, 2번 줄 1번 프렛,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을 라를 잡아요.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을 파샵을 잡는 거예요. 요게 D7 코드예요. D7 코드. 당연히 6번 줄과 5번 줄은 뮤트 시키고, 그 다음에 4번 레가 근음이죠. 레, 라, 도, 파샵. 이게 D7 코드예요. 손가락이 좀 작으신 분은 그냥 6번 줄만 뮤트 해주시고, 5번 줄은 안 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 4개만 치려고 해야 돼요. 자, 이게 D7 코드입니다. 레, 파샵, 라, 도. 그 다음에 이제, 자, E7. 자, E메이저를 생각해봐요. 자, E메이저가 뭐예요? 코드 톤이, 구성음이, 미, 솔, 샵, 시예요. 이게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미, 솔, 샵, 시. 그러면 E가 이렇게 잡혔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맨 처음에 E를 어떻게 잡았어요? 자, 1번 손가락은 3번 줄 1번 프렛. 그죠? 여기 솔 샵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은 5번 줄 2번 프렛 여기 시를 잡았고,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은 뭘 잡았어요? 여기 미를 잡았죠? 이렇게 잡았잖아요. 근데 얘를 뭘 나와야 되냐면은 레가 나와야 되니까 미를 떼주면 돼요. 이렇게 레 개방현이. 그러면 이렇게 되죠. 두 개만 잡으면 돼요. 미에서 세 번째 손가락을 떼주면 돼요. 그러면 미,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레, 솔샵, 시, 미가 되죠. 그래서 E는 다 치면 돼요. E7은 6번 줄부터 1번 줄까지. 자, 이게 E7 코드예요. 미, 솔샵, 시, 레. 그다음에 F 코드, F7 코드가 나왔죠. 자, F 코드의 코드 구성음은 파라도였어요. 파라도. 자, 파라도. 그리고 F 코드는 바레가 나와요. 자, F 코드 때문에 미치죠? 할수 있어요, 여러분. 자, F 코드 잡아봐요. 바레를 치고, 저번에 바레 할때뭐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살짝 비스듬히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이 상태에서 여기 이 부분을 해줘야 돼요. 여기 이 부분. 여기 이도 아니고, 여기 밑에도 아니에요.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바리를 치고 소리가 나나나나 집게로 뒤에 엄지손가락으로 여기 엄지손가락으로 중간 살짝 위에 부분을 꾹 눌러줘서 되게 일단 소리가 나야 돼요. 그죠? 나야 돼요. 약간 비스듬히 해야 돼요. 1번 손가락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살짝 비스듬히. 자, 그 상태에서 F를 먼저 잡아요. F가 파라도였어요. F 구성음이. 근데 파에서 한음 떨어지면 뭐예요? 미 아니에요. 미 플랫이에요. 미 플랫. 있잖아요. 미 파는 반음이니까 미 플랫이 돼야죠. 그래서 이렇게 미 플랫. 자, 미 플랫 음이 어디냐면은 여기 이 부분이에요. 어디? 4번 줄 1번 플랫이 미 플랫이에요. 미 플랫. 여기 4번 줄 1번 플랫 미 플랫. 자, 이게 나오려면은 어떻게 된다? F를 잡은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을 맨 처음에 파를 잡았었는데 얘를 파를 떼줘가지고 미 플랫 소리가 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소리가 나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 파, 그 다음에 도, 그 다음에 미 플랫, 그 다음에 라, 도, 파, 파라도 미 플랫 이렇게 잡는 거예요. 파라도 미 플랫 아시겠죠?
자, G7 코드. F7이 여기 있으면 G7도 이렇게 칠 수는 있어요. F하고 G는 두 칸만 가도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도 많이 쓰긴 쓰는데 더 쉬운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자, 개방열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게요. 자, G7은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자, 어떻게 잡아요? G가 뭐예요? G의 구성음이 솔시레잖아요. 솔시레. 그죠? 솔시레. 그러면 솔시레를 잡을 때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렇게. G가 이렇게 잡혔죠? 어떻게? 솔, 시, 그 다음에 여기 레, 솔, 시, 솔이었잖아요. 근데 G7은 솔에서 한음이 떨어져야 되죠. 그러면 파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파를 어떻게 잡는다? 이 새끼손가락을 떼고 1번 손가락으로 1번 줄 1번 프렛 잡으면 돼요. 그럼 이게 G7이 돼요. G7 코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G7.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구성음이 솔시레파예요. 솔시레파. 자, 그 다음 A7 코드. 자, A7 코드는 A가 A 메이저의 구성음이 라 도샴미예요. 라 도샴미. 자, 라 도샴미는 이렇게 잡는 거죠. 저번에 A 이렇게 잡았잖아요. 새끼손가락으로 여기 도샵. 그죠? 그 다음에 얘는 3번 손가락으로 라. 그죠? 여기 잡고, 그 다음에 이게 미가 잡았잖아요. 미. 그죠? 이런 식으로 잡았잖아요. 여기. 그리고 루트는 라였고, 그래서 라, 미, 그 다음에 라, 그 다음에 도샤, 미 이렇게 됐었잖아요. 자, 이게 A였는데, A7은 여기다 뭐가 나와야 돼요? 솔 소리가 나야 돼요. 그러면 솔을 추가시키려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 라를 떼주면 돼요. 여기 라를 떼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손모양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한다? 요런 식으로 잡아요. 이렇게. 이렇게. 2번 손가락과 3번 손가락으로 잡아라. 2번 손가락으로 4번 줄 2번 프렛 여기 잡고 미를 잡고 그다음에 여기 3번 손가락으로 2번 줄 2번 프렛 도 샵을 잡는 거예요. 도 샵. 그러면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여기 라, 미, 솔, 솔음이 나오잖아. 솔. 그다음에 도샵 미라 도샵 미솔 라 도샵 미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A7이에요. A7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B7. B7은 시로 시작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B의 구성음이 뭐예요? 시 레샵 파샵이었어요. 시 레샵 파샵. 요런 모양이었죠, B는. 요런 모양. 바레가 쳐져 있는. 근데 B7은 요런 모양을 여기서 하지 않고 어디서 쓰냐? 잡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잡으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 개방현을 이용하는 잡아요. 이렇게 개방현 이용해서. 오케이. 자, 그럼 볼까요? 어디냐면은, 자, 1번 손가락은 여길 잡아요. 어디? 레샵. 레샵. 4번 줄 1번 프렛. 이게 레니까 레샵이에요. 레샵.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은 루트. C를 잡아요. C. 5번 줄 2번 프렛. 그 다음에 한칸 띄고 어딜 잡냐? 여기 3번 손가락은 3번 줄 2번 프렛. 라를 잡아요. 라.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은 파샵을 잡죠. 그래서 C, 레샵, 파샵이 되는 거예요. C, 레샵, 파샵, 라가 되겠죠? B7 코드. 요렇게. B7 코드. 제가 표 올려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당연히 6번 줄은 소리가 안 나야 돼요. 여기서 루트 음은 C니까 5번 줄이에요. 이게 B7 코드예요. 아시겠죠? 자, 7 코드 7가지. C7, D7, E7, F7, G7, A7, B7. 많이 사용되어지는 코드예요. 세븐 코드는 사 화음을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3 화음을 많이 이용하는데, 사 화음을 이용하는 이유는 곡의 어떤 전조라든가, 아니 전조가 아니라 곡의 어떤 변화. 3 화음만 계속하면은
곡이 너무 평탄하잖아요. 평안하고. 그래서 세븐 코드를 이용해가지고 그걸 텐션 코드라고 그러는데, 세븐 코드가 텐션 코드의 일종이에요. 어떤 격정적인 어떤 감정? 그런 것들을 나타내줄 때, 그때 세븐 코드를 많이 써요. 그래서 세븐 코드를 쓰는 거예요. 물론 텐션 코드 다른 코드도 있겠죠. 그죠? 9, 11, 13 이런 것도 있는데, 세븐 코드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세븐 코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떻게 세븐 코드를 만들어진다? 세븐 코드는 장 3도, 단 3도에 단 3도를 추가시킨다. 자, 요렇게 해도 되고, 세븐 코드는 7번째 음인데, 자, 7번째 음을 어떤 음을 갖다가 올려놓는다? 루트에서 한음 떨어진 것을 한음 떨어진 개 이름을 7음에다 올린다. 그게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요? 단 7도가 되는 거예요. 단 7도. 아시겠죠? 세븐 코드는 단 7도예요. 메이저 세븐 코드는 장 7도예요. 그거 틀려요. 제가 메이저 세븐을 알려드리지 않는 이유는 메이저 세븐 코드는 많이 사용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세븐 코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악보 보시고 기타 칠수 있도록 하려고 기본 코드에 포함시킨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세븐 코드. 자, 오늘은 세븐 코드에 대해서 했어요. 제가 러닝타임이 너무 길어가지고 좀 간략하게 필요한 만만 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쭉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림도 같이 첨부하고 했으니까 여러분, 아, 저렇게 해가지고 세븐 코드가 만들어지는구나. 잘 이해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세븐 코드를 딱 집기 위해서는 당연히 구성음도 알면 좋겠죠? 자, 그 상태에서는 하려면은 메이저 코드의 코드 톤을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것처럼 해가지고 잘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한번 불러드릴게요. 자, 여러분. 자,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냥 자동적으로 입에서 나와야 돼. 저처럼. C7은 도밀솔 C플랫. D7은 레 파샵 라도. E7은 미 솔샵 시레. F7은 파라도 미플랫. G7은 솔시레 파. A7은 라도샵 미솔. B7은 시레샵 파샵 라. 요렇게. 1초 안에 탁탁탁탁 나오면 엄청 좋아요. 다음에 여러분들 기타 칠때 어마어마하게 큰 도움이 돼요. 28개만 외우면 되잖아요. 그죠? 28개, 그것도 아니에요. 메이저 코드만 알고 있으면 거기다가, 아, 한음만 떨어뜨려가지고 하면 되니까. 마이너 코드도, 마이너 코드 7개 아시잖아요. 구성음. 거기서, 아, 루트에서 한음만 떨어지면 마이너 세븐 코드가 되는 거니까 메이저와 마이너 코드의 구성음을 빨리 외우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기계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뭘 했냐면 세븐 코드. 세븐 코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잘 이해해 보시고 한번 구독과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뭐지? 구독하시는 분들 좀 늘어서 저도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바로 마이너 세븐 코드에 대해서도 동영상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늘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